안녕하세요, 여러분.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손트라 쇼케이스에 오늘 초대받게 된 토요일 밤에 구미호로 돌아온 허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아, 오늘 제가 이렇게 혼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또 라디오 DJ 꿈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그 꿈을 이뤄줬다고 생각을 하고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벌써 라디오 DJ가 된 것 같고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우선은 제가 첫 번째 곡으로 토요일 밤에라는 곡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 노래가 제 이번 신곡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제 귀에 귀가 있, 아, 제 귀를 제 머리에 귀가 있잖아요. 제가 이 노래에서 여우가 컨셉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면 꼬리가도 있어요. 네, 노래가 토요일 밤인데 이 노래 가사 안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유혹하고 토요일 밤에 이 주말에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나한테 와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또 작사에 조금 참여도 하기를 했는데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유혹하는 여우가 되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제 신곡을 먼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좀 익숙한데? 하는 그런 멜로디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샘플링을 한 노래거든요. 베토벤의 소나타 비창 3악장이 들어간 노래입니다. 어렸을 때 아마 오락실에서 펌프 많이 하셨으면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고요. 펌프를 안 하셨더라도 한 번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멜로디라서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첫 번째 곡으로 토요일 밤에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빛처럼 별빛처럼 와요 토요일 밤에 커피를 마셨던 그대 생각뿐이에요. 한 잔에 취해도 그대만 떠올라 핸드폰 앨범도 처럼 와요 토요일 밤에 거리를 걸었던 그대 생각뿐이에요. 멍하니 있어도 그대만 떠올라 핸드폰 울리면 그대일까 두근댄 책임져 사랑밖에 난 몰라 토요일 밤에 떨리는 맘에 햇빛처럼 별빛처럼 와요 토요일 밤에 꿈만 같아 이 순간이 멈추지 마 토요일 밤에 외로운 밤에 나는 싫어 정말 싫어 그대 없는 밤 싫어 토요일 밤에 떨리는 맘에 햇빛처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익숙한 멜로디가 들리셨죠? 따라따라단 따다단 따다단 따라따라단 딴딴딴딴 이 부분이 아마 익숙하게 들리셨을 것 같아요. 좀 펌프를 하셨다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좀 굉장히 펌프 광이었거든요. 그 동전을 앞에다 쌓아놓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다른 분들이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은 다 하고 가겠다라는 포부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렇게 뒤를 잡으면서 이렇게 이 노래는 따다다다단 따다단 따다단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마 저랑 같은 나이 또래이시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살랑살랑 또 여우춤을 췄는데 어떻게 괜찮게 봐주셨을까요? 이게 제 노래의 포인트 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이 원래 지금 제가 한 손으로 마이크를 들고 있어가지고 한쪽밖에 못했는데 이 귀예요. 원래는 두 손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디서 이 노래가 들려온다 싶으시고 혹시나 또 이 노래가 마음에 드셔서 리스트에 추가가 되어서 들으신다면 같이 함께 후렴구 부분에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손트라 쇼케이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누구세요? 네, 질문이시라고요? 네, 질문이 도착했대요. 어떤 질문이 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출신 허찬미, 트로트 가수로 전향할 때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아이돌 그룹으로 먼저 데뷔를 해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트로트 로 이제 제가 처음에 경연 프로그램을 나가게 됐는데 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큰 용기가 없으면 나갈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나가게 된 계기는 부모님 때문에 제가 저희 아빠 때문에 또 나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저희 아빠께서 사실 예전에 작곡가이자 가수셨고 엄마께서는 또 가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서 한 기획사에 계시면서 이렇게 두 분이 눈이 맞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아빠께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계세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소위 말해서 딴 딸아랑 나는 결혼을 못 시킨다. 내 딸을 너에게 줄 수 없다. 하지만 네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 내 딸을 주겠다 해서 아빠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시고 바로 신학대학교를 가셔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게 트롯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과 트롯 노래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좀 죽여놨던 그런 열정을 아빠께서 약간 표출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무대 한 번만 다시 서보고 싶다 해서 아빠께서 직접 그 남자 편 경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셨다가 나이 때문에 이게 대상이 안 돼가지고 지원을 못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아빠께서 밤낮으로 연습하시고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뭐 아이돌 가수를 한 사람으로서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여자 편 경연 프로그램 할 때 아빠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밀어주고 하는데 뭔가 아빠는 가장으로서 희생만 하는 것 같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못하는데 또 딸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아빠께 제가 아빠가 부르고 싶은 노래 제가 대신 부르겠습니다 해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 아이돌 잘 안 되니까 아이돌 힘들어서 아이돌 망해서 온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뭐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저도 트로트에 관심도도 정말 많이 생기고 또 아빠한테 또 직접 배우거든요. 그래서 또 좋은 스승이 집에 이미 있기 때문에 트로트를 사랑하게 되면서 전향하길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요즘에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트 가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께 또 제가 댄스 트로트 이외에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지금 항상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트로트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이돌 노래와 또 창법이 달라서 부모님께 많이 배우고 연습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모습의 허찬미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요. 제가 최백호 선생님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왜 이 곡을 선곡을 했느냐. 또 우리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 손태진 DJ님은 같이 계시진 않지만 목소리에 낭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 뭔가 낭만이 어울린다. 낭만이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나 혼자라도 낭만을 남기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선곡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제가 바로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던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던 이제와 세상이 나의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여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이제와 세상이 나
감사합니다.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하여 들려드렸습니다.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로트 라디오로 손트라 쇼케이스 오늘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소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저는 토요일 밤에 구미호로 돌아온 허찬미입니다. 네, 누구세요? 질문이 왔습니다. 질문이 오셨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활동하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아까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저희 부모님입니다. 특히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고 지금 레슨을 해주실 때는 또 호랑이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하시는데 약간 보면은 조금 그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너무 신나가지고 저를 혼내려고 그러기보다는 자기가 내가 잘 아는 분야니까 약간 자랑하고 싶어서 조금 엄하게 하시는 그런 느낌도 살짝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트로트 라디오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지금은 자랑하기에 너무 바쁘세요. 핸드폰을 손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제가 나온 모든 프로그램과 뭐 라디오 다 모니터하시고 보시고 하루에 정말 50번도 더 돌려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루 종일 제 영상만 이렇게 보시고 또 다른 트로트 가수분들 것도 많이 모니터하시면서 이 가수는 이렇게 하더라. 이런 모습이 좋던데 너도 그렇게 해보는 거 어떻니?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빨리 더 많은 인지도와 인기를 얻어서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으로 저희 부모님께 더 큰 효도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제가 경연 프로그램에서 팀 미션으로 선보였던 바로 문희옥 선생님이 평행선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 팀 미션으로 최고점을 찍었어요. 1등을 했는데 이 노래가 그 컨셉이 있었거든요. 야구 배트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야구 배트로 이용한 안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은 또 팀원이 없으니 제가 혼자 평행선을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또 오늘 이 노래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저희 팀미션 뽕가네 팀을 무대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또 문희옥 선배님의 평행선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신나게 평행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나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는데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너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나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깜깜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찬미의 평행선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네. 아,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손트라이 쇼케이스, 이렇게 혼자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 제가 너무, DJ 꿈을 약간 이룬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서게 돼서 그런지 오히려 좀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좀 너무 아쉽네요. 시간도 너무 빨리 흘러가고, 좀 더, 한 2시간 정도? 는 좀 너무 길죠? 네,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질문 들어오세요. 네,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트라 쇼케이스의 공식 질문. 나에게 트로트란? 나에게 트로트란? 인생의 터닝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돌 그룹으로 가수를 데뷔하기 위해서 14살 때부터 연습생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넘게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 외길 인생을 살아오다가 또 제가 트로트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 트로트라는 게 참 인생의 터닝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직접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많더라고요. 아이돌 때는 사실 뭔가 방송적인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 지금 행사를 다니면서 좀 팬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또 따로 만나서 팬미팅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로트 더 잘할 수 있도록 트로트 여신, 트로트 여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저거참미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힐링이 되는 노래를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